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뭐 SNS 사진, 추억 사진을 찍다 보면 평소 입으시는 무채색 계열의 옷들도 좋지만 컬러감이 좀 들어가준 옷을 입었을 때 조금 더 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컬러 시도하기 좋을 옷들이 많이 나오는 인템포 모드와 함께하는 색감 코디 추천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적당한 선의 색감 코디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인템포 모드에서는 다양한 컬러들의 제품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 오늘 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활용할 제품들을 먼저 살짝 짚어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스토커즈 팀원들도 입고 다니는 인템포 모드의 헤비 코튼 서멀 후디입니다. 어느 정도 중량감이 있고 탄탄한 후드티예요. 밑단, 소매 밑단 립이 적당히 조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탄탄한 착용감과 하이라이트는 서멀! 엄지 빼꼼! 단색 후드이지만 후드 스트링도 제거되고 립의 디테일이 들어가서 조금 더 후드지만 깔끔하면서 깔쌈하게! 됐나? 이제 서른이야. 괜찮아. 30대도 별거 없단다. 개인적으로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서 선택폭이 넓어서 되게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이 출근복 점토형으로 엄청 자주 입고 다니는 후드 티셔츠인데 지금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할인이 진행 중입니다. 이때를 활용하셔야 돼요. 다음은 하츠 에버 볼륨 프로보입니다. 니트는 입고 싶지만 울 특유의 간지러움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좀 두툼한 중량감 있는 코튼 니트들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많은 브랜드에서 컬러 코튼 니트들이 나오지만 도톰한 입장장하고 개인적으로 좀 보기 드문 컬러인 퍼플 컬러와 와인 컬러라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 봤을 때 와인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릭 컬러에 가까운 느낌인데 요 두 컬러감이 제 눈에 띄었네요. 다음은 오블리크 라인 메리노 울 풀 집업입니다. 요 요망한 컬러감의 코발트 블루 집업 넘어갈 수 없잖아요? 울 아크릴 혼방으로 울은 조금 어느 정도 맛보시되 터치 감이 굉장히 퐁청퐁청 부드러워서 입문하시는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을 터치감이에요. 네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넉넉하게 그냥 제가 입으려고요. 마지막은 컬러 플레이하기 좋은 캣 브러쉬 와이드 컬러 데님인데요. 개인적으로 컬러 코디를 할 때 이 데님을 진짜 한 번쯤은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빈티지 핑크 컬러감. 요거 온라인 이미지는 핑크에 가깝지만 실제로 받아봤을 때는 제 기준 물 빠진 퍼플 컬러감인데 좀 죽은 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빳빳하지 않고 굉장히 야들야들한 터치감의 원단이 사용돼서 투턱이 잡혀서 어느 정도 볼륨감은 주지만 입기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스타일. Stalkers. 자, 이제부터 요 옷들을 활용해서 컬러 색감 코디 추천을 해볼 건데요. 우선 컬러 코디를 시도하실 때는 상의의 컬러를 주시는 게 제일 쉬우실 것 같아요. 할인율도 좋고 다양한 코디를 뽑아내고 컬러 코디는 보통 캐주얼한 룩으로 많이 하니까 그걸 활용하시기엔 후드가 제일 편하실 것 같아서 후드부터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그래요? 너무 컬러가 많으면 가끔 선택하기 힘들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다양한 컬러웨이 중 어떤 거 사야 돼요? 고민되실 텐데요. FW 시즌이니만큼 팝하고 쨍하고 조금 밝은 컬러 톤들보다는 어둑, 묵직, 죽은 톤의 옷을 구매하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추천드린다고 해서 꼭 그렇게 입으시라는 건 아니에요. 저 한겨울에도 진짜 올 화이트 막 쨍하게 입고 다닙니다. 패션 정답은 없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았어요. 요즘 대세 컬러 그린을 가져오자면요. FW 추천하면 어둡고 묵직한 색을 추천해요. 요거랑 요즘 트렌드 아이템인 치노 팬츠랑을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뭔가 컬러 포인트가 되지만 꾸안꾸룩 완성. 그런데 조금 밝은 그린 컬러감을 사용할 경우 뭔가 FW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싱그러운 봄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런 룩에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아우터를 고민한다면 저는 뭐 올리브 카키 계열에게 톤온톤으로 얹어주시는 거 추천드려볼게요. 그런데 요 후드를 치노 팬츠에만 입으라는 법은 없죠. FW 시즌에 제가 추천드리는 좀 진한 컬러감의 진청, 흑청 데님들과도 활용해주시면 이쁩니다. 하지만 뭐 카키, 올리브, 아우터 나에겐 투머치 컬러야 하신다면 블랙 아우터를 가져오시되 전체적으로 톤을 다 죽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원포인트 컬러룩. 그리고 신상 컬러 중에 카키 컬러감이 있었는데 PTSD 오지 마세요. 카키, 올리브 컬러감이 얼마나 예쁜 컬러인데요. 여기다 치노 팬츠 입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코디 꿀팁이 있다면 요런 컬러들을 활용했을 때 신발이랑 아우터 컬러 어려워 하실 때에는 그냥 두 개를 통일해 주셔가지고 안정감을 주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추천드린 컬러는 FW 트렌드에도 있었던 퍼플 컬러. 퍼플 컬러는 사실 귀족들이 입던 굉장히 엘레강스한 컬러인데요. 실제로 고 퀸 엘리자베스 여왕님께서 자주 입으시던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이 컬러는 전체적으로 톤을 다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입어서 원포인트 컬러 룩 해주시면 굉장히 나 왕족? 하지만 제가 우아한 컬러라고 해서 꼭 우아하게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 컬러 포인트 룩을 추리닝 룩에다 얹어버리시는 거예요. 요런 컬러 포인트 추리닝 룩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갑자기 친구들이 술자리에 불러. 그런데 가서도 뭔가 좀 꾸민 티가 나잖아. 여자 있을 수도 있잖아. 남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자리에. 그래서 요 원포인트 컬러 추리닝 룩은 다양한 컬러를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큰 비율로 컬러를 활용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기본 옷들의 컬러를 넣는 것보다는 추리닝 셋업에 컬러를 넣으면 좀 더 쉽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FW 시즌이라고 해서 어두운 옷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지. 그냥 느낌대로 밝은 컬러가 땡긴다 하시면 추리닝 룩에도 밝은 컬러 얹어주시면 됩니다. 꾸안꾸룩 완성이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국을 이렇게 돌아댕겨 보면은 생각보다 밝은 컬러 입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겨울 시즌 좀 날 좀 봐줬으면 하겠다. 그렇다면 밝은 컬러도 추천드릴게요. 내가 그래, 나 좀 봐달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컬러 입어라 입어라 하지만 무채색 후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아우터에 살짝의 컬러감을 줘서 아우터 원 컬러 포인트로 활용해 주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네이비 컬러감 후디가 있잖아요? 그럼 내 맘 믿고 컬러 데님 한번 잡숴봐. 네이비 컬러는 앵간한 컬러를 다 받아준단 말이야.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니트 활용이에요. 많이 다를 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FW 시즌이니만큼 좀 더 어두운 톤 다운된 컬러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하지만 FW 시즌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밝은 컬러감이 있다 하면 아이보리 크림 컬러. 포근한 맛 때문에 절대 추워 보이지도 않고 잘 묻습니다. 그래서 니트도 마찬가지예요. 원 포인트 컬러 룩을 주시고 전체적으로 톤 다운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선이 빡! 하지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겠죠. 이럴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크림 아이보리 컬러를 갖고 들어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까지 칙칙해 보이진 말자. 그냥 상의로 좀 반사판 효과? 조금 더 화사하게? 겨울에 칙칙하면 조금 그래. 내 마음도 칙칙한데. 뭔 개소리야. 그래서 퍼플도 활용하시고 와인 컬러감도 활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또 청개구리 같은 키미 포인트가 있다면 겨울 추운 시즌 백바지 크림진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시선 강탈 원 포인트로. 어차피 무채색이라서 다 잘 받아주거든요. 후드티에서 활용했던 추리닝 룩도 니트를 활용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 부담스러워 아우터로 덮어버려요. 화랑이면 어때? 퍼플이면 어때? 막상 입었을 때는 어색하고 조금 시선이 부담스럽다 하실 수 있겠지만 사진 찍었을 때 너무 예쁘니까 추천드려볼게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나이라고. 나 빠르빨리 입어야 돼, 곧사름이야. 키미야, 별거 없다니까. 그리고 블랙, 차콜, 네이비 등 어두운 톤, 무난한 톤의 니트를 구매를 하셨다면 제가 컬러 포인트 데님 꼭 활용해보시라고 했죠.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다? 언제까지 밑도리에다만 색을 넣을 거야? 야, 너도?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추천드린 데님 컬러감이 좀 밝기 때문에 뭔가 똑똑 끊기는 느낌이 싫어요 하신다면 이때 또 크림 그거 아이보리 갖고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겨울 시즌이지만 조금 더 포근하게 컬러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컬러 데님도 한 번쯤은 추천드리는 건 아직 피부톤이 내가 뭘 잘 받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의에 컬러를 너무 주지 마시고 하의에다 줘버리면 더 쉽거든요. 그래서 패션 입문자분들께서도 컬러 데님을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컬러 하의를 잘 받아주는 컬러감은 네이비 컬러다. 네이비 컬러 상의가 뭐라도 있다면 컬러 데님 입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사실 결론은 이거예요. 특별하게 할인이 들어간다? 또 니트들도 할인 들어간다? 요때 컬러 포인트를 구매해야 된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컬러 입문하기 좋을 브랜드 인템포 무드와 색감 코디 추천편을 찍어봤는데요. 물론 매일매일 컬러풀한 옷을 입으라고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뭔가 무채색 가득한 내 옷장에 컬러 아이템 몇 개만 있어도 그냥 뭔가 흐뭇하다랄까요? 자, 이렇게 컬러 입어야 된다, 입어야 된다 했으니 입어보셔야겠죠? 저희 팀원들도 잘 입고 다니는 요 후드티 세 분께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서 컬러를 조금 더 쉽게 다가가기 좋겠다 싶은 브랜드가 있다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근데 요즘 너무 추워.